커플 내 고향. 자, 오늘은요 강원도 주문진 80년 역사가 숨쉬고 있는 주문진 수산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 저랑 함께 다니고 있던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부르고 다니는 가수 권율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권율 씨, 네. 여기까지 어떤 일로 왔어요? 오늘 제가 네. 우리 원더풀 내 고향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죠. 주문진 수산시장을 네.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왔죠. 그랬구나.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회 때부터 그렇죠. 28회까지 네. 함께 했었어요. 아, 28회 때까지 네네 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많은 양을 하셨는데 제가 MC도 본 적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네. 아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실력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네, 네.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율입니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문진 수산시장에 왔는데 네. 여기가 역사가 80년이라 됐답니다. 오, 80년이요? 80년. 네. 야, 8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면 네. 다 자판이고 뭐 흙길이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오늘 수산시장을 네. 네. 저 낱낱이 네. 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0년 전통을 그러니까요. 한 번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희가 소소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가보죠. 그렇죠. 원더풀 내 고향. 주문진 수산시장에 보면 네네. 입구부터 남달라 그냥 이 마른 반찬들부터 네. 네. 안주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아, 네. 맥주 안주죠? 그러니까요. 네. 야. 아, 근데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 특히나 우리 동해답게 네. 오징어들이 벽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게 오징어 하면 또 동해안 오징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각 가지로 이제 크기와 종류가 다르게 네.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어머니 오징어가 네. 풍년이에요. 이 안에는 네, 안에는 풍년인데 비싸요. 아, 비싸요? 네. 요즘 오징어가 어때요? 잡히는 양이? 잡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 예전보다는 또 많이 잡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잡힌다고 방송에는 나오는데 실상은 여기 오면 그렇게 안 잡혀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 저쪽에도 가보겠지만은 네. 생물이 있는 곳도 가보겠지만 그렇죠. 아 거기 가면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오징어를 세는 단위가 축이잖아요. 한 축인데 지금은 네. 비싸다 보니까 네. 10마리, 아하. 5마리. 아, 한 아. 축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네, 네, 네. 마리로 이렇게 마리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있는 게 지금은 다 10마리 단위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한 마리씩, 5마리씩, 3마리씩. 언제 내보내냐? 아, 빨리 좀 많이 잡혔으면 네. 좋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시고 그러니까요. 보셔가지고 네. 또 찌그찌그 찢어먹는 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여기가 뭐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80년 역사가 숨쉬는 이름 아래 첫 번째 가게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래. 매장이 큽니다. 그렇죠. 네.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지금 오징어죠? 오징어, 황태, 멸치. 황태, 멸치까지. 황태, 멸치까지. 네. 아니, 가격들이 다 틀리겠어요, 보시면. 그거는 이제 크기, 네. 크기에 따라서. 아, 그런 그렇군요. 게 틀리고, 이제 배오징어가 있고, 네. 또 이제 산오징어가 있고, 일반 죽은오징어가 있고, 아, 방건조가 있고, 방건조가 있고. 아,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홍게로. 예. 자, 홍게로도. 간장을 만드는가 봐요. 아, 그렇군요. 홍게를 해가지고 요새는 이거 다 또 판매, 이제 주부들이 좀 많이 사가요. 아, 간장을. 야, 맛이 궁금한데요. 짜겠죠? 그렇군요. 아, 짜겠구나. 자, 홍게 맛장은 짜다라는 거.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북어도 정말 여러 가지로 있어요. 네. 네. 이게 황태죠? 이거는 황태. 아, 황태. 황태인데, 러시아에서 말려가지고 온 게 있고요. 네. 이제 러시아 건데, 용대리에서 이제 말린 게 있고. 아, 우리 국내로 아, 가져와서? 네, 용대리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 가져와서 이제 말리는 거고. 아. 이렇게 이제 어디라고 안 써 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건조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색깔이 판이하게 틀려요. 아, 그렇네요. 네. 이거는 흐릿흐릿하고. 용대리, 그러니까. 네, 국내 와서 한 거는. 약간 야, 좀 색깔이 좀 진하네요. 그죠? 완벽하게 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말린 거는 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뽀얀 국물. 네. 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
우리 이제 강원도 날씨가 네.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게 그 네. 수십 번을 반복을 한다고잖아요. 네네. 아 역시 색깔이 틀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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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내고양.